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앉아서 듣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앉아서 들어야 제맛이죠. 꼭 앉아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응답.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부귀와 명예 앞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그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포기와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TV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겸손한 자리에서 선생님께 배우지 않는다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겸비,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날 이미 응답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하신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응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yes, no, wait, better 어떤 것이든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